안녕하세요. 오늘 맏며느리거든요. 전 열심히 부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호박을 구멍을 뚫어서요. 여기다가 삶아놓은 새우를 쏙 넣어줍니다. 계란이 퍼서 구워주시면 돼요. 제가 이걸 왜 했나? 지금 저희 시어머니는 호박 안 놔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이걸 왜 했을까?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맛은 있겠죠?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요. 이거 말고도 저 오늘 새우전, 육전, 오징어 해물전 뭐 할 게 엄청 많습니다. 지금 열심히 부치고 있어요. 열심히 끼고 있어요, 지금. 이거는 차례상에 놓는 건 아니고 저희 식구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냥 오징어, 새우, 그 다음에 각종 전 부칠 때 쓰는 야채들 있죠. 뭐 버섯, 부추, 당근, 파프리카 이런 거 다 넣고 소금 한 꼬집, 뭐 후추 톡톡 해가지고 계란이랑 튀김가루 넣어서 이렇게 부친 거예요. 아이가 하나 먹더니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열심히 부치고 있습니다. 아, 힘들어요. 지금은 굴전하고 있어요. 원래는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은 전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 튀김가루, 부침가루 이런 거 입혀서 계란에 담궈버렸어요.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. 아직 제사상에 올라가는 전들은 하지도 못했어요. 지금 식구들 먹을 전 부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굴전. 그냥 똑같아요. 아까 그 해물전이랑 각종 야채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예쁘게 모양 내서 그냥 부치려고요.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. 표고버섯 전 하고 있어요. 위에 칼집 예쁘게 돼가지고 소금 후추로 밑간 해놓은 다음에 튀김가루, 부침가루 섞어가지고 가루 입힌 다음에 계란물 입혀서 예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. 요거는 좀 쉬운 거예요. 대신 기름을 좀 많이 둘러서 튀기듯이 구워줄게요. 저의 시그니처 육전. 양 옆에 지금 육전 구우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? 저 지금 육전을 여기 큰 팬에다가 굽고 있어요. 여기다가 원래는 오빠가 고구마랑 두부 같은 거 굽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육전 큰 데다 굽는 게 편하니까 이제 저 부추랑 새우전, 꼬지 새우전하고 꼬추에 새우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세 개 하면 이제 저 끝나는 거예요 이제. 근데 부추는 집에 그 계란말이 사각팬이 있으시다면 요렇게 사각으로 부쳐내시는 거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이거 그 시댁에 가져갈 거는 이렇게 사각으로 붙여냈어요. 그리고 이제 저희 먹을 건 그냥 여기다 동그랗게 붙여서 먹으려고요. 저 이제 이거 고추에다가 새우 넣은 거예요. 간단한데 모양은 이뻐서 시댁에 가져가는 거니까 예쁜 거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만들기는 어렵진 않아요. 아삭이 고추 반 잘라서 씨 빼고 그 다음에 새우, 소금, 후추 반 조금 한 다음에 튀김가루 각자 입혀서 이렇게 놨어야 돼요. 망! 후추 넣을 때 이렇게 놨다가 아이고 잘못 놨네 하고 다시 뒤집었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요 고추 바깥쪽부터 익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잘 떨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 엎어서 새우 쪽 먼저 익힌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반대 고추 쪽을 익혀야 돼요. 아셨죠?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. 마지막 새우 꼬치전입니다. 별다를 거 없어요. 똑같아요. 물기 빼고 소금 후추 간하고 튀김가루 부침가루 섞은 거 입혀서 꼬지에 꽂아가지고 계란물 예쁘게 입혀서 놓으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제일 좋아하는 새우전 완성입니다. 굽기도 편해요. 근데 이거 안 빠지게 조심해서 이렇게 잘 잡고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빠져요. 이렇게. 이제 저 이것만큼이면 끝이에요. 와, 지금 한 5시간, 6시간 붙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
끝났어요. 예,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애호박 새우전, 표고버섯전, 그리고 고구마전, 두부, 그 다음에 고추새우전, 그리고 해물전, 새우전, 새우부추전, 와, 육전, 굴전, 그리고 이거는 저 친구랑 나눠주려고 친구 것도 다 싸놨어요. 이렇게 저 이제 끝났어요. 이제 밥 먹고 한숨 잘 거예요. 모두 모두 설 잘 보내세요. 안녕.